저 절벽에 매달린 듯한 암자가 금강산에 있다고? 이번 영상은 금강산을 다룹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 겸지정선의 식면양풍악도첩 등 금강산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실경산수를 소재로 제작했다고 해요. 계절의 변화 속에 구룡폭포, 장안사, 산보람 등 금강산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금강산은 백두대간은 북쪽 백두산에서부터 남쪽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긴 산줄기 사이에는 우리 민족과 긴 인연을 맺어온 명산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명산이 바로 강원도 회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있는 금강산일 것입니다. 높이 1638m의 이 산은 전통시대부터 한국 제일의 절경을 자랑하는 명승지로 유명했었다. 산을 부르는 명칭이 금강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봄에는 온산이 꽃의 뒤덮임으로 금강, 여름에는 녹음이 깔림으로 봄내,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서 풍화, 겨울에는 암석이 기묘하게 드러나 개골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취를 불러일으키며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금강산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봄에 꽃으로 뒤덮여서라고 하는데 불교의 경전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는 해동의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승려들은 화엄경의 문구에 근거해서 이 산을 바로 금강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살이 살고 있다고 믿을 정도로 깊고 아름다운 산, 그 산이 바로 금강산인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이 산에는 그만큼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기로 결정하자 경순왕의 아들이 이를 반대하고는 금강산에 들어가 평생 배옷만을 입고 지내서 마의태자라고 불렸다고 하죠. 외국인들도 금강산에 반했었나 봅니다. 한국에 온 중국의 사신들도 꼭 보고 싶어하는 것이 금강산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넓은 영토 속 수많은 명산들에 비해서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빛나고 있었다는 뜻이죠. 중국의 조선말 한국을 방문한 이사벨라 기적 여사 또한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적 명산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며 금강산을 찬탄해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강산은 세계적 명산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절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금강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생각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하나의 꿈처럼 간직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금강산을 방문해서 수많은 기행기를 남겼고 조선의 왕이었던 세조 또한 금강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중국으로부터 유래된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조선의 것에 주목하자는 문화사조로 진경문화가 발전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경문화를 이끌었던 화가 겸지정선도 금강산을 방문하여 그 아름마움에 감탄하고는 수차례 금강산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서울에서 금강산을 방문하는 관광코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분단과 6.25 전쟁의 결과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금강산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갈 수 없는 산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금강산 방문의 꿈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죠. 1998년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간인들도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2005년에는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2002년도에 다녀왔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구역도 많고 사실 문화유산에 그다지 관심 없었던 평범한 사학과 대학생 때라 금강산을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네요. 사진을 보니 여기저기 다니긴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는 금강산 방문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가요. 2008년 7월 북한군의 피격으로 대한민국의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아무튼 북한은 참 막무가내입니다. 금강산은 자연의 절경도 유명하지만 수많은 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의 문구에 근거해서 금강산이란 이름이 붙여지고 또 이 이름이 산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인정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강산은 불교에서 특히 중요시하였던 산이었으므로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신계사, 장안사, 표운사, 유점사는 금강산의 4대 사찰로 불렸던 큰 사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새겨봐야 할 문화유산들입니다. 금강산에 대한 설명은 2019년에 발간된 한반도 남북역사문화협력 중심벨트 개념화 및 구축연구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저도 연구진으로 참여했었는데
통일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절벽에 매달린 듯 위태로워 보이는 암자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금강군에 있는 조선 후기에 건립된 표은사 보도감이라는 암자입니다. 표은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청학대 아래의 금강문을 지나 내금강 만폭동으로 들어서면 만폭동 골짜기에 팔담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팔담 중 하나인 분설담의 오른쪽을 보면 벼랑에 매달린 듯 보도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도감은 6세기 중엽인 고구려 안원왕 때 승려 보덕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의 건물은 1675년에 지은 것으로 1808에 중수하였습니다. 보도감에는 원래 보덕굴 앞을 막아 벼랑벽에 세운 보도감, 본전과 보도감 위에 평평한 곳에 지었던 정면 3칸 6, 49m, 측면 1칸 3, 47m의 판도방이 있었습니다. 현재 판도방은 남아있지 않고 보덕굴로 내려가는 층대만 있습니다. 보덕암은 자연굴인 보덕굴 앞 바위에 의지하면서 높이 20m가 넘는 절벽 중간에 치 3m의 구리 기둥 하나로 받쳐 세운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건물입니다. 건물 평면은 길이 3, 35m, 너비 0, 85m로서 바닥에는 널마루를 깔고 둥근 기둥 위에는 단위콩 두공을 얹었으며 모루단청으로 장식했습니다. 천장은 소럽 한자에 연꽃 무늬가 그려져 있죠. 보덕암의 지붕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 지붕은 겹쳐막각 지붕이고 가운데 지붕은 박공이 앞으로 보이게 한 박공 지붕이며 위에는 무진각 지붕을 씌워 안반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세 가지 형태의 지붕을 서로 잘 어울리게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보덕암은 북한의 국보급 제98호 문화재로 보존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영상을 감상해 보실까요?